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다리네와 예, 몬스터 코리아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이 낚싯대가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낚싯대의 용도는 선상 두 종류 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쭈꾸미, 뭐 갑오징어, 한치 요런 류의 낚시에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외에 뭐 타이라바라든가 아니면 가자바 낚시 그리고 가벼운 외수질 낚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활용도를 가진 낚싯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낚싯대를 거의 뭐 1년 가까이 정말 이제 엄청난 걸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또 소중하니까 제가 짧게 조금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보이는 이 낚싯대가 사실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토르 블랙 533577의 이제 원형이 되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 낚싯대도 허림도 좋고 감도 좋아서 뭐 한치 낚시 베스트 셀러였던 그런 낚싯대였습니다. 일단 이 낚싯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이 낚싯대보다 가늘게 경을 가늘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이 가늘어지면 물기가 가늘어지면 강도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강도를 가져가면서 얇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블랭크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어디까지 만들어졌냐면 자 이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모델이고 여기 새로 이제 만들어낸 저희 이제 토르 블랙 시리즈인데 여기가 이제 경의 굵기가 한 8mm 8.3mm 정도 나오고요. 새로 만들어진 게 6.4mm입니다. 거의 뭐 한 25% 이상 경의 굵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근데 경의 굵기는 가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을 가늘게 하면서도 이 강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허리힘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낚싯대를 가지고 좀 강한 낚시도 할 거기 때문에 쭈꾸미만 잡는 게 아니고 뭐 무거운 봉돌을 쓰는 뭐 한치라든가 아니면 뭐 갈치, 텐냐, 텐빈 그리고 이제 뭐 타이라바 그리고 이제 외수질까지 할 거기 때문에 강한 허리힘 요구되기 때문에 경을 줄이는 거는 쉬웠는데 이 강도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블랭크를 10번 이상 제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최종 버전을 만들었고 요 낚싯대를 가지고 이제 뭐 제주도 이런 곳에서 좀 험한 심해 뭐 갑오징어라든가 타이라바로 낚시를 했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제 강도를 얻었고 마지막에 이제 부러졌는데 요거는 이제 고기 잡아서 부러진 게 아니고 이제 바닥을 걸었을 때 제가 한번 부러뜨려 봤습니다. 얼마나 안 부러지나. 근데 겨우겨우 예, 부러뜨렸는데 마지막에는 요 부위까지도 보강을 해서 만들어진 블랭크가 바로 요 블랭크입니다. 토르 블랙 예, 573, 533 얇지만 허리힘이 좋은 이런 블랭크를 예,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몬스터 코리아에서 기술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안 부러지고 가늘게 만들었다 이게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낚싯대의 가장 큰 특징은 요 팁을 낚싯대 초리대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세 개의 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팁을 사용하시는 분의 성향에 맞추어서 여기 초리대에 꽂아서 쓰시면 여기 2번대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다양한 힘새의 그런 낚싯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는 한 대지만 예, 낚싯대 뭐 세 대의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각 팁의 용도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란색 팁이 뭐냐면 이거는 글라스 재질입니다. 글라스 솔리드라 그러죠. 이제 글라스 재질인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부러뜨려도 부러지지 않도록 탄성이 되게 좋은 보건력이 좋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글라스 소재의 팁인데 요 녀석이 요 팁 3개 중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작은 힘에도 바꿔 말하면 작은 입질에도 이제 초리대가 이제 감지를 한다는 요 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입질을 캐치해야 되는 쭈꾸미 낚시
지금은 시즌 종료가 되었지만 쭈꾸미 낚시나 아니면 6월부터 시작될 화살촉 오징어 낚시, 화살촉 오징어 낚시, 그리고 이제 꼬리 달린 녀석으로는 굉장히 입질이 예민한 그런 쥐치라든가 이런 녀석을 잡을 때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이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잘 풀어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갑오징어나 한치랑 이런 낚시를 하셔도 되고요. 얘를 낚싯대에 장착했을 때 낚싯대 힘세는 뭐 1대 9, 흔히 말하는 1대 9 힘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팁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티탄, 예, 보건력이 우수한 이 티탄으로 만든 요 팁이 있고, 또 하나는 카본 솔리드 재질의 팁이 있습니다. 요 카본 솔리드보다는 요 티탄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티탄을 여기 이번 대에 꽂았을 때 보여준 힘세는 약 2대 8 정도 힘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 카본 솔리드를 요 조립 때 꽂게 되면 약 한 3대 7 정도 힘세를 보여주는데, 제가 두 개를 실제로 낚시를 다 해봤는데 이거를 무슨 용도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얘는 조금 이제 쭈꾸미나 막 갑오징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중량감이 있는 어종들, 뭐 한치라든가 갑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8월부터 시작될 뭐 갈치, 텐냐, 텐빈, 그리고 뭐 다이라바라든가 막잡아, 다잡아, 외수질 이런 거에 이런 이제 팁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과 티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별은 안 하고 싶고요. 입니다. 둘 다 조금 이제 중량감 있는 애들 잡기에 충분한 애들이고 감도도 예, 탁월하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AS도 많이 하는데 AS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낚싯대 초리대가 많이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그 초리대가 정상적인 사용에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낚시를 조금 이제 낚싯대를 다루기 서투신 분들이 끝에 줄이 감겨 있는데, 합사줄이 감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죽으라고 이제 막 리를 감습니다. 그러면 이 초리대가 부러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제일 파손 많이 되는 부분들이 초리대이기 때문에 이 초리대를 예비대로 하나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리대 3개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낚시는 다 가능하고 파손에 대비한 그런 예비대로 보셔도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적인 면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요 낚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일반 이제 SIC 가이드를 썼는데, 저희 토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이드를 줄빠짐이 우수한 후지사 가이드로 이제 전체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팁에 들어가는 모든 가이드,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는 어떤 금속도 부식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검증된 후지사 가이드가 다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구요. 다음은 기능적인 면과 조금 이제 디자인 면을 둘 다 보여드려야겠는데, 자, 릴시트입니다. 자, 릴시트. 요런 릴시트는 보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좀 생소한 그런 릴시트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베스 낚시할 때 요런 타입 스켈레톤 릴시트라 그러던데, 스켈레톤 타입 릴시트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쓸 때 뭐 가볍고 되게 파지감도 좋았고 좀 특이하긴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스켈레톤 타입의 릴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예쁘기도 하고 좀 무게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그리고 실제로 릴을 체결했을 때, 제가 릴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예쁜데 너무 화려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화려한 건 좋은 거니까. 자, 이렇게 이를 체결을 하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파지감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손에 딱 맞게 파지가 되고요. 그리고 베이트를 파지하는 것도 보통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되고 힘들고요. 이렇게 최대한 베이트를 감싸면서 쥐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새끼손가락에 거는데, 보통은 이렇게 걸긴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하면 좋습니다. 자,
자, 그리고 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 프린팅으로 몬스터 코리아의 특징이죠. 되게 예쁘게 레이저 프린팅으로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새겨놨거든요. 굉장히 낚싯대를 썼을 때 예쁘다 생각도 들고, 자, 그렇습니다.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레이저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린시트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코리아에서 이제 특허를 받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지감은 여기가 이거 실제 가죽은 아니고 약간 인조 가죽 느낌이 나는데, 딱 잡았을 때뭐 미끌림도 없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색깔이 물 빠짐은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검은색 그리고 골드 계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오염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지감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그런 밀시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 밀시트 같은 경우에는 핑크 색깔입니다. 아, 원래 처음에 낚싯대 설계할 때 핑크 색깔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골드 블랙으로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핑크 버전을 이렇게 샘플링 한다고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와이프 손씨가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핑크색 낚싯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도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일반 그런 뭐 도장 아니고요. 이렇게 오로라 카멜레온 색상으로 증착해서 한 도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염분에 의한 부식 요런 데 굉장히 강한, 실제로 보시면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낚싯대 색깔이 요리조리 바뀝니다. 그럼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요 녀석이 다양한 장르에 낚시가 가능한데 두 종류에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두 종류가 색깔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카멜레온 색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낚싯대가 개발되고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낚싯대가 지금 두 종류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골드 블랙, 자, 골드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573, 실제 길이는 172cm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533, 3피스이기 때문에 533인데, 요거는 실제 길이는 약 160cm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골드 블랙을 선택을 하시면 길이 172cm 짜리 낚싯대가 나가고, 여기 핑크를 선택하시면 160짜리 낚싯대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지는 여러분 개인 낚시 성향과 또 발길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낚싯대를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낚싯대 한 세트가 낚싯대, 바트대 하나랑, 그리고 이제 여기 블랭크 하나, 그리고 이렇게 뭐 티탄, 카본, 그리고 글라스 솔리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팁, 요세 개랑, 그리고 이제 낚싯대는 AS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파손되었을 때한 부위에 대해서 이제 불을 교환을 해드리는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낚싯대가 파손이 되면 시간이 지난 보증서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최소한의 부품값 정도는 받고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AS가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리 피싱은 이렇게 가방을 끼워드립니다. 도르, 이렇게 블랙, BBG, 보트 웨이트 게임, 자, 533, 577, 533, 573 이렇게 해서 또 가방을 넣어드리는데, 이 가방이 또 나름 괜찮습니다. 안에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꼭 낚싯대뿐만이 아니고 루어 때한 4대 정도는 더 넣을 수 있겠지만 4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준비한 건 1년 넘게 진짜 이제 뭐 고생을 하면서 테스트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좀 과장은 힘들었는데 리뷰는 되게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낚싯대 요 말고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토르 크레인 선상 대물 전용대하고 그런 낚싯대가 지금 선상 전용 대물대하고 이제 오머리 전용대가 한치 전용대가 선상대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다 출시가 됐었어야 하는 시간인데 시간 늦어진 이유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어설프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리뷰를 하고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저도 원치 않고 몬스터콜 대표님도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아니면 설령 올해 안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제 만족할 만한 낚싯대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낚싯대는 제가 일단 저희 쇼핑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고 뭐 출시 기념으로 제가 조금 할인을 해서 금액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오늘은 비가 와서 실내 촬영을 했는데 약그친 대로 다시 여러 곳으로 또 낚시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